안녕하십니까. 일반 김승범입니다. 먼저 오늘 15시 지상위성 중첩일 기도를 보시면 현재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상남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영서와 경기 북동 내륙 일부 지방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린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온후 저녁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으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 고지대와 이면도로 및 남부 높은 산간에도 오늘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전라남북도 일부 내륙에는 해기차이의 서해상에서 발생한 대류운이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도로면이 결빙되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또는 눈이 그친 후에는 북서쪽으로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다시 추워지겠고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내륙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오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고비 사막과 중국 북부에서 발생한 황사는 중국 내륙에서 대부분 소멸하였으나 그 일부가 남동진하여 오늘 비가 그친 후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전해상,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 전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높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